네, 송파구 문정동에서 바이오벤처의 CEO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셨다고요? 네네. 좀 이제 가벼운 주제로 이제 이번 주에 가져와 네. 봤는데요. 이제 서울 송파구에 둥지를 튼 바이오 헬스 케어 기업들 대표 한 20명 정도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서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래서 각 기업 가치를 좀 높이겠다 이런 목적인데요. 이제 이날 처음 모인 건데 이제 모임 이름은 문정바이오 CEO 포럼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한 30여 개 기업이 이제 모이기로 했었는데 각자 뭐 해외 출장 등 사정상 이렇게 20명만 이제 참여를 한 거고 초대 임시 회장으로는 현재 코스닥 상장사 GI 이노베이션의 이병건 회장이 추대가 됐습니다. 이 회장이 연말까지만 포럼을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1년 임기로 정식 회장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출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고요. 뭐 해당 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뭐 임원들도 여러 명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문정동에서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인데 사실 바이오 기업들의 대표들이 모이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좀 전국에 좀 퍼져 있고 네. 대전, 판교, 송도, 마곡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임 취지는 당연히 이제 정보 공유 목적이 가장 크고요. 회사마다 이제 가진 정보들이 좀 많은데 서로 공유가 안 되니까 그동안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문정동에서 정보 공유를 하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송파구 문정동에 모인 이유도 궁금한데요. 그렇게 벤처 기업들이 많습니까? 네, 한 53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죠. 상장사로 잘 알려진 이제 지아 이노베이션 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를 포함해서 제약사도 있습니다. 환인제약, 동구바이오 제약 등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대다수 회사들은 아직 상장을 이제 준비 중인 이제 아주 설립 초기에 비상장 벤처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53개사의 기업들이 지금 송파구 문정동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문정동에 모인 이유가 궁금한데 뭐 혜택이 좀 있었습니까? 뭐 혜택이라기보다는 네. 좀 물리적 위치로 말씀을 좀 네.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법률 사무소들이 일단 위치한 삼성동이랑 일단 문정동이 가깝다는 이점이 있고 또 가까운 위치에 SRT 수서역이 있어서 네. 대전과 같은 지방 출장이 좀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대형 병원들도 문정동이랑 좀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의료기관과 협업을 모색하기도 적합하고 또 판교에 비해서 좀 약간 서울에 위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접근성 측면에서 이제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채용하기에도 적합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해당 모임에는 이제 앞서 제약사 대표도 좀 참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구바이오 대표 조용구 동구바이오 대표도 참석을 해서 이날 좀 의견을 줬습니다. 우리는 53년 전통의 제약사인데 새로운 가치와 전통 제약사의 융합을 좀 모색을 하고 있다. 우리 동구바이오 제약이 전략적 투자자 또 재무적 투자자 역할을 같이 해서 바이오 벤처와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어필도 하셨습니다. 다음 모임은 한 11월에서 12월쯤에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음 모임에서는 회장사, 뭐 임원사 선출이랑 함께 또 이제 모임명이 또 완전히 또 다른 모임명으로 또 될 수도 있어서 지금 임시 네. 가칭인가요? 네네 이날 이제 완전히 네. 이제 확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들 최근에 또 대출도 안 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조금 더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